안녕하세요. 모터스피릿의 이태준입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진짜 이제 좀 가을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장소는요, 이제 저희 동네 뒷산이라 할 수 있죠. 배우령입니다. 이제 요즘은 배우령 터널이 뚫려서 그 춘천 북산면에서 이제 춘천 시내로 나오는 게 되게 편해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북산면에서 춘천 시내로 오려면은 배우령 고기를 넘었어야 됐어요. 이제 저도 이제 주소지가 북산면이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북산면에 그 시골집이 있어서 부모님하고 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했거든요. 되게 추억이 있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정말 순전히 드라이브를 위해 오는 장소지만, 예전에는 이제 춘천 북산면, 그리고 저 그쪽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그런 장소라 할 수 있죠. 여하튼 오늘은 제가 사실 조금 멀리 가서 영상을 찍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멀리 갈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우령 넣는 영상을 한 번도 제대로 올려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배우령 넣는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실까요? 배우령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면서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이제 배우령의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배우령 터널 뚫리고 나서 히살상 도로가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막 나무 막 쓰러진 것도 있고 막 도로 파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우령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웬만해서 주행을 되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의 여긴 야생이나 다름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뭐 한계령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잘된 산길 넘는 것처럼 넘으시다가는 100% 사고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배우령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이크고 두 번째가 자전거예요. 영상에서도 한두 번씩 바이크하고 자전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바이크하고 자전거는 배우령 터널을 배우령 터널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요 배우령 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령 고개를 넘을 때는 무조건 자전거랑 바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령 정상에 도착한 김에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거 몇 가지를 말해볼게요. 지난번에 한계령 영상에서 제가 배우령 휴게소 얘기를 했을 텐데요. 사실 요 뒤에 보이는 저 야산이 원래 이제 배우령 휴게소 오봉산수 휴게소죠. 오봉산수 휴게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휴게소가 없어졌고 이렇게 공터 주차장만 남아 있어요. 정말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저기 보이시는 저 화장실, 저 임시 간이 화장실이라 그러나 저거? 저것도 제가 알기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땐 저게 없었는데 올라오니까 있네요. 뭐 여하튼 여기 올라오실 때는 화장실 없고 뭐 지난번 한계령처럼 뭐 휴게 장소나 뭐 편의 시설 이런 거 아예 없으니까 정말 이제 뭐 올라오실 때는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음료수나 이런 거 사서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살짝 그 그냥 짤막 상식인데요. 이 배우령 고개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령 정상을 기준으로 춘천하고 화천하고 관리 영역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춘천 쪽 방향은 그나마 도로가 관리 상태가 괜찮은 편이고 요 화천 쪽 방향은 도로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사실 지금 저쪽 춘천 방향 올라오면서 도로가 되게 안 좋은데 이쪽은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힐클라임으로 막 올라오시고 바로 다운힐 꽂으시면 100% 사고 나니까 무조건 정상에서 한번 차 쿨링 하시고 브레이크 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내려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뭐 차 성능이 정말 좋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정상에서 한번 쉬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정상 구경은 대충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저 화천 방향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뒤에 보이시는 저 배우령 언덕을 다 내려온 거고요. 이제 생각보다 영상으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짧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한계령만큼 그렇게 높은 곳도 아니고 한계령의 해발고도가 1004m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 배우령의 해발고도가 한 50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코스는 짧아요. 하지만 도로의 관리 상태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의 난이도 자체는 배우령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령을 넘으실 때는 무조건 안전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크하고 자전거 조심하시고 절대 밤에 웬만하면 밤에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좀 짧은 것 같죠?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탑시다. 어차피 저쪽은 시골집이고 저희 집은 이쪽이거든요. 이제 집에 가야죠. 자, 넘어옵시다. 갑시다. 무사히 첫 출발지였던 춘천 샌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딱 내려오니까 정말 경치가 좋네요. 아, 이게 석양 딱 지는 게 이제 슬슬 진짜 가을이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배우령 관련 컨텐츠는 요번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여러 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동네에 있는 재미있는 고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배우령 관련 컨텐츠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나는 고갯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